예, 국민의힘의 국격에 먹칠을 하는 흑색 선전 중단돼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기대치가 39%, 비호감도가 62%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대선 이후 고작 3주 만에 국민이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는 것입니다. 당선인의 독불 장군식 행보, 또 인수위의 비상식적인 논란과 월권, 이준석 대표의 노골적인 국민 갈등 조장이 빚은 자업자득입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대한민국에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론의 경고등이 들어왔으면 자신들의 과오부터 반성하고 국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향한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로 중상 모략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내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특활비를 40%나 감축했습니다. 감사원 결산 검사를 최초로 도입해 특활비를 투명하게 집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에서 단한 건의 문제 제기도, 문제 지적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공경에 빠졌다고 해도 논두렁 시계 같은 사악한 정치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국격을 훼손하는 자해 행위 중단하기 바랍니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문제 삼아서는 결코 국정을 바르게 펼수 없습니다. 청와대 특활비를 꼬투리 잡기 이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집행했던 특활비 147억 원의 사용처부터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